지구 역사상 가장 큰 동물은 공룡이 아니고 바로 고래다. 흰수염 고래 혹은 대왕 고래로 불리는 고래가 가장 크다. 크기는 30m에 육박하며 무게는 20만 킬로그램, 그러니까 200톤 정도 한다. 성인 남성 3,000명 정도에 해당한다고 한다. 심장의 크기는 자동차 한 대 정도라고 한다. 수명은 100년에서 200년 정도가 되며 암에도 잘 안 걸린다고 한다. 인간의 몸엔 암억제 물질이 두 가지 정도밖에 없는 반면에 코끼리를 비롯한 고래 같은 대형 동물의 몸엔 수십 가지가 있다고 한다. 단순하게 크기가 주는 차이에 의해 암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사람 몸에 100g 정도의 암세포는 위험하지만 고래에게 100g 정도의 암세포는 무시해도 되는 코딱지 수준인 것이다. 여하튼 대단하고 신비롭고 경이로운 존재 고래다. 허락해준다면 고래 등 위에 누워 바다를 유영하며 하늘을 보고 싶다.